스파이스 파우더, 블랙 파우더, 짜파게티 하프 컵. 자, 물이 거의 다 날라갔죠. 네, 끝. 사실 이런 트렌디한 영상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미세스 불불불과 저 미스터 불불의 저녁 식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파구리라고 하고 람동이라는 말도 썼던데, 짜파구리는 뭐냐면은 짜파구리. 그래서 짜파구리 섞은 말이에요. 합성어예요. 이게 사실 브랜드 네임이기 때문에 뭐 람동이란 말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라면 우동. 한국에서는 사실 10여 년 전부터 유행을 하던 겁니다. 아빠 어디가라는 TV쇼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영화 기생충이라는 데서 이게 나왔죠. 기생충 봤어? 봤지. 짜파게티는 짜장면 플러스 스파게티의 합성어예요. 너구리는 사실 영어로 라쿤인데, 라쿤 이 이름 지은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전혀 관련 없거든, 너구리랑. 근데 왜 라면 이름이 라쿤이냐고. 너구리니까. 예를 들어갖고 라면 이름인데 래빗 뭐 이런 거야. 파라사이트 기생충을 보면은 조효정이 굉장히 럭셔리한 짜파구리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먹는 사람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서민 음식입니다. 특별한 레시피를 기대하지 마시고 대충 만들어도 또 먹을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물을 끓이는데, 물 양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면 두 개가 딱 잠길 정도로만 넣고 끓여주면 돼요. 왜냐면 물 나중에 버릴 거거든. 그렇죠? 다 꺼내요, 파우더 같은 거를. 자, 너구리에는 다시마 하나 있고 파우더 두 개 있어요. 이거 다 넣어버려요. 쏘리. 이거 넣으면 안 돼. 큰일 날 뻔했다. 자, 다시마하고 이게 뭐야? 플레이크? 네, 투입. 스파게티에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플레이크 투입. 스파이시 파우더, 블랙 파우더, 그리고 오일. 이거는 나중에. 라면을 끓일 땐 다 넣고 끓이면 되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제 경험상 너구리는 굉장히 안 익어요. 오래 끓여야 됩니다. 너구리를 제가 먼저 넣을 거예요. 그리고 1분 후에 짜파게티를 넣겠습니다. 자, 물이 끓으면 일단 너구리. 불은 항상 제일 세게. 한 30초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짜파게티를 넣을게요. 짜파게티.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이거 지금 두 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 2인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실 때는 하지 마시고 같이 드실 수 있을 때만 해서 드세요. 자, 여기서 다 끓이면 안 돼요. 한 3분 정도만 끓인 다음에 끕니다. 대충 이런 느낌. 완전 익은 건 아니에요. 한 70% 정도 익은 상태에서 불을 끄고 드레인합니다. 드레인. 제가 드레인을 일단 해볼게요. 자, 됐어. 드레인을 해왔습니다. 이때 준비해야 될 거. 프라이팬. 여기서부터 볶는 거예요. 스파게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살짝. 일단은 이렇게 놓고, 어떤 사람들은 다 익혀, 아까 끓일 때부터. 그리고 이걸 넣어가지고 그냥 섞어가지고 바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먹으면 약간 간이 이게 좀 이 면에 잘 안 붙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볶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완벽하게 익히진 않은 거예요. 근데 불을 켜기 전에, 자, 요 너구리 소스는 한 3분의 2 정도만 넣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요. 그 짜파구리는 다 넣어요. 그리고 볶을 거기 때문에 저는 기름을 먼저 넣습니다. 기름을 먼저 넣고, 아까 끓이면서 나온 물이에요. 물 반 컵.
반컵, 하프컵 정도 네, 섞어줘요. 왜냐하면 불을 켜면 갑자기 얘가 확 쫄아. 네. 자, 불을 켜겠습니다. 불은 중, 네, 중불. 이 짜파게티 이 파우더는 이 파우더에는 약간 전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금방 확 졸아듭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볶냐면은 이런 물이 안 생길 때까지. 자, 물이 거의 다 날라갔죠. 네, 끝. 끝. 짜잔. 이게 사실 그게 많지가 않아. 혼자 다 먹을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혼자서 드실 분들도 두 개 끓여 드셔보세요. 먹을 수 있겠네. 나 혼자 먹겠다. 오늘은 내가 우유를 먹겠습니다. 내가 원래 우유를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붓잖아. 네. 생각보다 좋네. 오빠가 어디서 먹어? 나도 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아니 짜파게티인데 그냥? 네가 아까 레시피가 보통 3분의 2 파우더 넣어야 되는데 솔직히 아까 3분의 2보다 더 넣었어. 너구리 파우더 많이 넣었다고. 이 짜파게티가 너구리 맛을 완전히 잡아버렸습니다. 덮어버렸어. 살짝 매콤한 맛 있는 거 말고는 그냥 짜파게티에다가 마지막에 먹기 전에 고춧가루 좀 뿌려드세요. 이거 굳이 너구리 섞어가지고 뭐 이 좀 감이 안 온다 솔직히. 아니 지금까지 이 짜파구리가 이렇게 재미없다는 거를 아무도 얘기 안 했네. 솔직히 말해봐. 특별한 맛이 있어? 봉지에 그런 맛이 나와. 그 짜파게티 혼자 그러면 또 맛있어. 우아한 맛은. 아, 우아한 맛은 여기서 봉지라면서 우아한 맛입니다. 우아가 아니고 와. 우아하는 맛은 없다. 99.9% 짜파게티 맛에 0.1%는 살짝 매운맛 끝에. 아 근데 이럴 수는 있겠네. 짜파게티 하나하고 다른 라면이 있어. 근데 나는 짜파게티 두 개를 먹고 싶어. 그러면은 두 개 섞으면은 짜파게티가 나오네. 그 짜파게티 섞으면은 짜파게티가 모든 맛을 다 덮어버리네. 매운 거를 전혀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 좀 맵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짜파게티는 매운 맛이 아예 없어요. 아예 제로입니다. 제로. 너 잘하지 오빠. 응. 나도 이렇게 잘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응. 맛있어. 응. 하나, 둘, 셋, 넷. 이걸로도 옮겨봐. 오, 잘하네. 잘하네. 자, 오늘 장안의 화제인 짜파구리를 우유와 함께 먹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술을 많이 먹었게, 우유를 많이 먹었게 하루에 우유를 500ml씩 10년 이상 먹었어요. 요즘에도 그냥 이렇게 한 반 먹어요. 나 이거 보여주려고 먹는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먹어. 라면 관련된 비디오를 찍을 때마다 항상 보여주는 건데 왜냐면 항상 반복해서 보여줘. 반복해서 이 쓰레기를 가장 잘 버리는 방법 그냥 이렇게 버리면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두 개까지 돼요. 요거 하나만 네, 이제 남겨놓고 다 넣어. 네. 이거를 네 번을 접어요. 하나, 둘, 셋, 네 번. 네 번. 네, 접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네. 자, 쓰레기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이거 너도 와 이렇게 안 되잖아.